와호장룡의 이안 감독이 7년 만에 또 흥행을 노립니다.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영화 새끼를 들고 내한했는데요. 파격 배드씬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새끼 이안 감독, 여배우 탕 웨이 만나보시죠.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새끼의 이안 감독과 주목받는 배우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여배우 탕웨이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. 感觉蛮兴奋的，因为听说大家对这个片子的期望很高，而且他们要开的很广，所以我希望像在港、香港、台湾的放映的盛况能够在这边发生。哎，这是我来过好几次了，这是比较兴奋一点的。我觉得我第一次到这里来的时候，我就感受到这里的人的友善。那我这次来，我是更加的感觉到。 와호장룡, 브로크백 마운틴 등으로 세계적 거장으로 떠오른 이안 감독의 신작인 영화 새끼는 파격적인 정사신과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으로 일찍부터 화제가 됐는데요. 1930년대부터 40년대를 배경으로 스파이가 된 여성의 사랑을 슬프고도 에로틱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. 이 영화는 사실적인 정사신으로도 화제가 됐는데요. 우리나라에선 무삭제판으로 개봉돼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担心归担心，我还是继续拍我要拍的东西。性是很重要的东西，在这个电影是很重要的元素。可是它是探讨人性的一部，不是全部。我在拍的时候，我觉得我从来没有想过这是大胆或是不大胆，我只是觉得我很幸运，所以那我自己也是，我太喜欢这个角色，我不想，我只想把握这个机会，能够多做一点和大家一起，所以我没有想过。 두 사람은 한국 배우 중 어느 사람과 일해보고 싶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말 없이 이 배우의 이름을 말했는데요. 全度妍咯，最好的演技，是很好的演，投入，而且他像一个变色龙一样，就是。안녕하세요，万千star。大家好，我是李安，这位是汤唯，希望大家10月8号起注意并欣赏《色戒》的上演，谢谢大家。 곧 관객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영화 새끼. 화제가 된 만큼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될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